오늘도 비교적 포근하지만 시야가 탁합니다.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장시간 외출을 삼가는 게 좋고요. 실내에 계신다면 가급적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추위를 몰고 오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산간과 내륙 곳곳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비교적 포근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 전국적으로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이후 낮에 서울 경기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눈과 비의 양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강원 산간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은 눈보다 비가 내리는 곳 많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40mm, 그리고 많은 곳은 제주 산간으로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눈과 비에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눈과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또 이 추위는 주말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